그래서 제가 이그이이 옥계요, 푸난의 수도인 옥계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학자들을 만나가 이래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최근에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이렇게 우리 옥계요 특별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옥계요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게, 아까 제가 까오삼교 보여드렸지만 뭐가 출토됐겠습니까? 여기 저도 여기 있는데 있는데 우리 권오영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 고고학 하시는 분들인데, 옥계요를 이 뭐냐 발굴해 보니까 로마 금화입니다. 그지? 한 200년경에 만들어진 로마 금화도 나왔는데, 함께 제일 많이 발견된 게 뭡니까? 유리 구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카오삼케오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구슬들이 발견되는데, 보통 우리 요런 유리를 포타시 유리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고 알루미나 유리, 이래 유리 분석해보면 종류를 알수 있죠. 근데 유리가 이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링크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유리의 함량을 보면 이 유리가 어디서 온 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리에 아주 집중을 하고, 그다음 이런 유리로 만든 목걸이는 귀족들이 자기 파워의 상징으로서는 권세품입니다. 그지? 사치품이면서 자기의 그 파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죽었을 때아그그 뭡니까, 우리 묘에 같이 이렇게 매장되는데, 옥계요에서 발견되는 요 유리들 성분과 함량을 분석해 보니까 어디 거하고 똑같은가 하면, 백제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요 유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백제 시대 뭐 400년, 500년에 이미 옥계요와 백제가 유리 무역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했겠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유리가 내가 또 어디 나타난다 했습니까? 우리 김해 양동리 가야 지역에도 이렇게 우리 이 유리들이 나타나는데, 요 코발트빛인데, 요게 이제 뭐 우리 그뭐 로만그라스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라피스 라즐리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김해 쪽에서 나타나는 유리는 주로 이그 입스무스 크라 쪽에서 나타나는 유리하고 성분이 비슷하고, 베트남 남부에 있는 옥계요에서 나타나는 유리들은 백제 문흥왕릉이라든지 백제 우리 그뭐 나주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유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리의 성분을 통해 가지고 양쪽을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인도와 한국이 직접적 배한대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었지만, 무역품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로 해항 무역 시스템 안에 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신라 어딥니까? 경주 그 황남동에 있는 그이 뭐지?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우리 유리 그릇인데, 보통 우리 그 로만 그라스다인데, 저희들 보면 이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많은 그 당시 학자들은 이게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신라까지 왔다 이러는데, 그 되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깨지기 쉬워 가지고 요 손잡이에 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깨지지 않게, 그죠? 되게 조심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실크로드를 통해 온다면 그 낙타에다가 실어가 와야 되는데, 이거 몇 개나 실겠습니까? 그죠? 근데 낙타는 밤에는 쉬어야 되고 낮에는 걸어가야 하니까, 매일 요거를 내려놨다가 다시 씻었다가 내려놨다 다시. 이거 제 생각에 한 10개 들고 가면 한 9개는 깨먹지 않을까, 페르시아에서 출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올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야를 한번 보면, 가야는 우리 뭐로 유명합니까? 우리 부산 쪽에 가면 그 지명 중에 물금, 김해 전부 다 쇠입니다. 그 쇠, 그 아연, 보통 우리 철정이라는데, 우리 그 쇠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가야에서 만들어가 수출을 했는데, 가야에서 만든 철정이 요 황해도 지역, 여기가 옛날에 뭡니까, 한사군이 설치됐을 때 낭랑 대방 이쪽이죠. 이쪽에도 가야에서 만든 철정이 발견되고, 일본에도 가야에서 만든 철정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가야는 요 낭랑 대방과 일본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하면서 철 무역을 했던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낭랑에서 중국과 연결되고, 중국과 연결이 되면 이렇게 이 우리 여기 하노이, 보통 우리 교주라 그러는데, 교주 이쪽 지역에도 비슷한 시기에 한사군과 같은 보통 뭐 임해군 이렇게 군이 설치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원전 한 100년 쯤에
또 충분히 요 우리 교주로부터 우리 중국과 황해도를 거쳐서 가야를 통해서 일본까지 갈수 있는 무역 루트가 충분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쪽에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이 동중국해도 이 바람 방향이 겨울에는 이렇게 어딥니까? 이그 보통 우리 장보고가 있었던 데가 완도라 그러죠. 완도 끝에서 배를 타면 이렇게 쫙 중국 항주 쪽으로 가지고요. 항주에서 배를 타면 여름에 자동으로 바람 타고 우리나라 부산 있는 가야나 김해 쪽으로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우리 가야에서 나타나는 물건들 중에 여기 보통 우리 어디 오키나와 옛날 류큐라 그러는데 류큐에서 발견되는 조개들이 요쪽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요런 무역 루트들이 아마 초창기부터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지? 충분히 기원 전후에 사람이나 물건이 인도에서부터 우리 한반도까지 오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피프라와에서 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땀라리떼에서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카오삼키오가 있는 이스무스 크라를 걸어서 건너고 다시 배를 바꿔타고 옥에어로 갔다가 인드라푸라 여기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요즘 못 가지만 다낭이 있는 곳 거기 가시면 옛날에 그쪽 지명이 인드라푸라인데 인드라푸라를 거쳐서 교주를 통해 가지고 상하이 통해서 한국까지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마도 이 정도의 무역 루트가 제 생각에 초창기부터 충분히 만들어졌고 따라서 배한 대가 올 수는 없지만 양쪽 사이에 물건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유리를 통해 가지고 피프라와 카오삼케오가 연결되고 카오삼케오와 옥에오가 유리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야 지역이나 백제 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대의 인도와 한국 사이에 링크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간 신뢰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우리 예가 있습니다. 예가 뭔가 하면 파시엔인데 보통 우리 법편 스님이라 그러고 중국 순례승인데 60살 때 인도 성지 순례가 가지고 70이 넘어가 돌아옵니다. 그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인도 북쪽에서 걸어가려니까 너무 먼 거라 자기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지?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온 거를 법편 스님이 불국기에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법편 스님 보면 땀라리띠에서 11월 달에 배를 타고 출발해 가지고 스리랑카까지 오는데 스리랑카까지 오는데 여기 이렇게 요거 2주 만에 왔다 그럽니다. 2주 만에 걸어가면 2년 걸리는 길을 배를 타고 2주 만에 왔으니까 사실상 기원 후 200년 300년쯤에 이런 그 몬순 계절풍을 이용한 배를 탄다는 거는 오늘날 비행기 타는 거 똑같습니다. 그지? 2주 만에 스리랑카까지 와서 스리랑카에 한 2년 정도 머무시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 보통 우리 이 니코바 아일랜드라 그러는데 이쪽이 안다만 제도 이런데 요까지 이렇게 벵골만을 걷는 다음에 적도 해류를 타고 보통 자바섬 있는 요이 우리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이 만나는 지역인데 요쪽에 이제 옛날에 있었던 가장 큰 항구가 우리 그 팔렘방입니다. 팔렘방 아마 요쪽까지 오셨을 거고 여기서 다시 4월 달에 법현 스님이 배를 타고 여기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까지 가려고 했는데 광저우까지 근데 이 배가 출항했는데 중간에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광저우까지 못 가고 보통 50일 만에 광저우까지 가는데 3달을 항해해가지고 이쪽 그 우리 동중국해까지 온 다음에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방향을 틀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현스님 도착했는데 어딘가 하면 우리 그 맥주로 유명한 청도입니다. 산동반도의 청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때 법현스님 배가 방향 안 틀었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야까지 왔습니다. 그지? 아주 자연스럽게 가야까지 왔습니다. 그지?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해상 무역 루트가 바뀌게 되는데 제가 조금 급하게 조금 제끼겠습니다.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듯이 우리 이 누구냐 이 법현스님이 갔던 항로를 가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 안에 올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보통 아유디아가 요 겐지지강 중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 아유디아에서 겐지지강을 따라 배를 타고 한한달 정도 내려와서 땀라리띠까지 온 다음에 땀라리띠에서 스리랑카까지 2주 만에 오지, 그죠? 2주지. 그다음에 보통 스리랑카에서 배를 타고 요 자바까지 오는 게세달 걸린다 그럽니다.
그지? 그럼 3달 만에 여기 자바섬까지 올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 봄에 배를 띄우면 어째 됩니까? 3달 지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니까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 9월 달에 아요디아에서 출발하면 11월 달에 여기 어딥니까? 우리 여기 이 겐지정 끝에 있는 땀라리띠에서 배를 타고 스리랑카까지 온 다음에 3월 달에 여기서 배를 타고 3달 걸려서 어딥니까? 여기 자바섬까지 왔다가 자바섬에서 배를 타면 여기까지 올수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엄청 멀것 같지만 사실상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올수 있는 거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고대의 무역 루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루트를 따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보고 한번 추정해라고 한다면 물론 이거 조금 이제 후대의 예들이지만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뭐 의정스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체크해 보면 제 생각에는 기원전 한 기원 후 200년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였다. 기원 전후까지 올라가느냐 이건 제가 조금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거리였던 것 같고 어떤 이런 식의 이 인도가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한국과 무역 루트가 만들어지고 유리라든지 금은 제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인도 불교가 해상 무역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충분히 올수 있었다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남부 가야에 해상 루트를 통해서 올라온 불교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지? 하지만 우리 광주 같은 데 가면 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밀교라든지 힌두교 신상이라든지 산스크리트 비문들이 제법 남아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건 제가 이 조금 보여드리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뭐 8세기, 9세기까지도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날란다인데 날란다의 2번 사원에서 동판이 발견되는데 동판이 이 제가 저기 인도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몰래 드론으로 이렇게 항공 촬영을 조금 해보는데 이 날란다는 우리 가장 큰그 불교 사원이 있었던 비하르에 있는 곳인데 지금 요 보시면 요쪽에 보이는 요게 전부 다이그 스님들이 거주하는 비하르 유적인데 비하라 유적인데 앞에 있는 것들이 불탑들이고 여기 1번 위하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요쪽인데 요쪽에서 동판이 하나 발견되는데 한 800년경에 이 사일렌드라 그러니까 이 수마트라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왕이 이 날란다에 있는 불교 사원에 자기가 보시를 하고 싶은데 이 보시를 할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동판으로 만든 편지를 그 당시 요이 비하르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보통 팔라 왕조라 그럽니다. 팔라 왕조의 왕에게 보낸 동판이 요 지나가 버렸다. 여기 있는 1번 1번 그 뭡니까? 저기서 발견됩니다. 그죠? 저기 1번 비하라 유적에서 발견되는데 어느 건가 하면 넘어가야 되는 요겁니다. 예, 지금 요건데. 이건데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가 날란다에 있는 사찰에 보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리고 요 보시면 위에 보이시지? 여기 보시면 이 법륜과 사슴 두 마리 있어가지고 이게 불교식으로 만들어진 편지라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승불교가 동남아시아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욕자카르타에 가면 보로부두르 앞에 체디 멘두시라고 멘두 사원이 있는데 멘두 사원에 있는 이그 불상 삼존부를 보면요. 지금 중앙에 있는 게 우리 바이로자나 아마도 비로자나 부릴 거고요. 여기 우측에는 로케스와라 대세지 보살이 있고요. 좌측에는 아발로키테시와라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상. 제가 이 관세음보살상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제일 대표적인 수월관음도에 있는 관세음보살하고 제일 닮은 게 제가 보기엔 요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 체디 멘두에 있는 요 불상입니다. 그지? 그치. 그래서 제가 이 두서없이 이렇게 이 해상 무역 루트에 대해서 쫙 이래 나열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우리가 밝혀야 한반도와 인도가 연결돼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이때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으며
허황욱이 왔다 갔다 했던 기원 전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발견한 어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면 기원 후한 100년에서 100, 200년 사이 보통 저희들이 사학계에서는 기원 후한 380년 정도를 가장 이렇게 고대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원 후한 100년에서 200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기원 후 100년에서 200년에 인도와 한국 사이에 충분한 이 교류가 있었으며 이 교류를 따라서 이 남방 해상 무역 루트를 통해서도 아마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순일 학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요. 인도에서 한국에 수출한 가장 최고의 수출품은 불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인도 불교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아시아로 그리고 한반도로 전해졌는지를 한 시간 조금 넘었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양의 PPT 만드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귀한 정보 공유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저희 인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받아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들기 해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저한테 따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내시면 손들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제가 받은 걸 읽어드릴게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동남아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 소승불교는 개인의 수행과 해탈을 중시하고 대승불교는 진리 추구와 중생 구제를 중시하며 그 때문에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보수성을 비판하여 소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승불교가 동남아시아에 지속적으로 보존되며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승불교의 판단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 뭐,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자리 이타 하면서, 그지? 대승불교는 자리, 스스로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타, 다른 사람까지 다 도와주려고 하는 게 대승불교고, 소승불교는 보통 우리 히나야나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작을 소자 썼지만, 히나에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승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히나야나, 그러니까 열등한 불교 이런 뜻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상당히 좀 비하적인 용어인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찰들 어떻습니까? 말로는 우리 조계종이라든지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고 자리 이탈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찰들은 전부 다 명산 대찰 산 속에 들어가 있고 스님들은 세 달씩 이렇게 동안과 한가 하면서 문딱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승불교가 이념적으로는 자리 이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있는 사회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게 대승불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동남아시아에 가시면요, 마을의 중심에는 절이 있고, 절에서, 뭡니까, 교육도 하고요, 절에서 병원도 하고, 절에서 이그 사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마을의 중심은 절이고, 절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테라와다라는, 우리가 소위 히나야나 열등한 불교라고 비판했던 스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 이, 뭡니까, 이 불교 인구, 우리나라, 이, 우리 대승불교다로 큰소리 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어느 정도, 750만 정도 되니까, 그지? 전체 인구의 20%도 안 됩니다. 그지? 근데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그 인구 어째 됩니까? 95%, 캄보디아 98%, 라오스 97% 이렇습니다. 그지? 우리보다 훨씬 더이 사회와 밀접하게 함께하는 불교가
동남아시아 불교다. 이 이념이 앞선 게 아니라 실제 불교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불교가 사회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교가 동남아시아 불교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저도 이제 동남아시아 가기 전에는 저는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정반대더라.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동남아시아 불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왜 우리나라에 은근히 뭐 제3세계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깔아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동국대학교에도 동남아시아 불교 강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1년부터 12년까지 1년 동안 이 방콕에 이제 연구년 갔다 오고,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맡는 게 저희 동국대학교에 동남아시아 불교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동남아시아 불교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이 문화적인 편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각각의 불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한국 불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야지, 뭐 우리가 최고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물 안에 들어앉은 자가 큰 소리만 치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이 동남아시아 불교에 이제 많은 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이런 그 편견들을 없애는데도, 불교에 대한 편견들을 없애는데도 제가 이 동남아시아 불교 연구가 일조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에 제가 점점 더 이래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전공이 빨리어인데, 빨리어 경전이 실제 불교 사원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국가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모두 동남아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셨어요. 박진영 님이 자타카 이외의 초기 경전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이 등장한 사례가 있나요? 초기 경전상의 동남아시아 언급은 아쇼카왕 이전에 이미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에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아쇼카왕 이전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불교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기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불교 신자로서 우리 불교 교단 테라와다라는 동남아시아 불교 교단이 하는 대답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동남아시아와 인도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이좀 학문적인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그 동남아시아 불교 테라와다 국가에서는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바하르나 부미, 수완나 품인데, 아쇼카 왕이 마힌다 스님과 같은 분들을 스리랑카로 파견을 해가지고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보통 우리 우따란, 소나하고 우따란 이두 분의 스님을 수바르나 부미로 보내가지고 불교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수바르나 부미가 어디냐? 이 미얀마 사람들은 미얀마 남부라 그러고요. 태국 사람들은, 제가 그 태국 공항 보여드렸지? 공항 옆에, 공항은 방콕 동쪽인데, 방콕 서쪽에 가면 나콤파톰이라고, 나콤파톰. 파톰하면 처음이란 뜻이고, 나코는 나가라라이가 도시란 뜻인데, 그 나콤파톰이 최초의 도시 이래 되고요. 그 나콤파톰이 바로 수완나 붐이다 이렇게 태국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가면 또 수완나 붐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테라와다라는 동남아시아 불교 교단에서는 아쇼카 왕 시대에 불교가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전해졌다. 그거는 아쇼카 왕이 보낸 두 명의 포교사인 소나와 우따라가 한 것이고, 이 소나와 우따라는 이 어딥니까? 수완나 품으로 최초로 했는데, 바로 이것이 동남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나콤파톰이라든지 이 미얀마 남부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렇게 오래된 불교 유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봐도, 동남아시아 불교는 10세기, 9세기, 10세기가 돼야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오지, 인도 그 비하르 지역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불교가 못 옵니다. 이 스리랑카를 통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상당히 후대에 불교가 와서 지금 현재와 같이 자리 잡은 흔적들이 보이지, 지금 현재 불교가
글의 오래된 것까지 이렇게 거슬러 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안선 무역을 할때 불교가 왔을 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그 불교는 지금 현재 그 남방불교 테라바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승불교고요. 그래서 우리 고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말은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이제 실체는 고고학적 증거로만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런 불교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고대 동남아시아 불교의 유적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도 기원 후한 300년, 400년, 그치? 기원전 200년까지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문적으로는 아, 이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타카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뭐 주셨다고 하시면서 자타카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는데요. 특히 동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이솝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은 자타카가 유럽으로 전해진 뒤 이솝 이야기로 차용된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 동물 우화들이 우리 그 인도에 보면 불교에 나타나는 게 자타카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빤짜딴트라라고요.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빤짜딴트라에 나타나고 또 이런 이야기들 뭐 이솝 이야기가 그쪽에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불교라기보다는 우리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 그죠?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우리 쪽 우랄 알타이계 언어가 아니라 인도 유럽어고 따라서 이 인도 유럽어를 최초로 썼던 사람들은 저희들 추정하기에는 한 기원전 한 3500년경에 그 흑해하고 카스피 사이에 아마 있다가 기후 변화라든지 다양한 요건으로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내려와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가고 또 다른 일부는 그리스 쪽으로 갔다 방향을 틀어서 인도 이란을 거쳐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 인도 유럽의 갈래 중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언어 세 가지가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스크리트어를 하는데 호메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클래시컬 그릭으로 쓰여진. 요거 제가 보면 몇개막 문장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호메로스 한 분들이 야, 너 이거 어찌 알았냐 이러면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이 산스크리트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동물 우화들이 불교에서 나타나고 힌두교에서 나타나고 그리스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바로 이그이이 언어의 갈래가 유사한 이쪽에서 아마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퍼져 나갔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와 인도와 이라는 신화들도 많이 같이 유사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죠? 우리 인드라 신이 인도에만 있는 것 같은데 기원전 한 1000년경에 페르시아에 미탄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들이 모신 신이 인드라입니다. 그죠? 그 인드라가 그리스에 가면 이제 제우스 신이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이 언어적인 영향으로 된 거지 불교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스크톱 마이너스 4, V10, 4, 요즘은 KPI. 교수님께서 또 벚꽃신문에 자타카 관련된 글도 연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책도 출간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한번 그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한국을 해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좀 보기 어려운데 영상 강의를 계속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제가 그이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미니 부디즘인데 미니 부디즘. 그래서 유튜브에 이 저기 치시면 제 이름 쳐도 되고요. 미니 부디즘. 제가 채팅창
미니 부디즘이라고 치면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팔리어라든지 우리 인도 불교라든지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1,000명이 넘어가지고 매달 제가 한 5,000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조금 보셔야 되지만 거기 가시면 요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상 무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불교라든지 초기 인도 불교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안 계시면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강연해 주신 황순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인도 불교와 감사합니다.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수단 불교에 대한 강연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뜻깊은 강연 준비해 주신 5분 강연자분들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 마무리하기 전에 주한 인도 문화 원장님께서 주한 인도 대사관과 문화원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소누 트리베디 주한 인도 문화 원장님이시고요. Madam, could you please deliver a vote of thanks? Thank you, Bomin, and many, many thanks to Professor Sunil Huang for sharing his insights today with us on the final day of this 5-day lectures that we had organized. Let us, friends, now wrap up the discussion and give a great round of applause to all our distinguished speakers, guests, and all the live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us today since Monday onwards. At this time, when the whole world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crisis because of the spread of COVID-19 virus, restrictions on social gathering and travel restrictions world over, the Cultural Center here has initiated online activities in its endeavor to keep in touch with the Indian cultural enthusiasts in Republic of Korea. I'm sure this week-long lecture series on Buddhist legacy in India would have further reinforced our hard-pressed attempts to connect with the hearts and minds of the friendly people of Korea. We promise to bring glimpses of diverse cultural canvas of India at your doorsteps in future too. At this moment, I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support provided by the team of Swami Vivekananda Cultural Center and the Embassy of India, along with our most valued partner, College of Buddhism at Dongguk University. Again, special thanks goes to Professor Huang Sunil and his team for preparing for this very, very important lecture and sharing it with the participants in such a lucid manner. Starting with the inaugural remarks of Her Excellency Sri Priya Ranganathan, Ambassador of India to Republic of Korea on the very first day, who focused on various aspects of Buddhism and the deep-rooted connection with India, followed by the lectures from the faculty members of College of Buddhism at Dongguk University, we have been able to throw light on various nuances and cultural practices of Buddhism. On the first day, as we saw Venerable Bobjin in his lecture on Buddhist scriptures, examined the process of developing various means of preserving the teachings of Buddha and elaborated on the history of exchanges and how Buddhist scriptures and literature have been produced in Korea and abroad. Then on the second day, we saw Professor Kim speaking about the first philosophical tradition in the history of Indian Buddhism, which is Abhidhamma. On the day three, Dr. Moon gave a lecture on Buddhist meditation, and he encouraged the participants to live in the present moment we should enjoy and live and not worry about the past or the future. And yesterday again, we saw Venerable Chongduk delivering lecture on Buddhist narrative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evolution, and spread of Buddhism and its localization in different countries. He also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interpreting the Buddhist scriptures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And finally, today's lecture on Buddhism and maritime trade by Professor Huang has also outlined how the maritime trade rout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Buddhism to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I'm sure these lectures focusing on the Buddhist linkages and spiritual connection between India and Korea, along with our shared cultural heritage, would have been a knowledge sharing experience for all the scholars and participants.
Friends, all the lectures have been shared on our social media handles. You may go back to them for any future reference. And in the end, let me call upon all the participants to stay tuned to our social media handles for more updates about our upcoming events. And please, this is my request, personal request, to do write to us, giving your feedbacks and keep us informed about any new ideas and suggestions for deepening the cultural cooperation and people-to-people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India and Republic of Korea. See you again in our next event. Thank you. Kamsahamnida. Thank you, madam. 네, 주한인도 문화원장님께서 지난 강연들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주한인도 문화원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속적인 교류 이어나갈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문화원장님 말씀하셨듯이 SNS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제안이나 또 조언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곧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